아, 제 딸이 32살에 기사생, 기사생, 뱀띠. 무슨 시 얘기할까요? 아니, 필요 없어요. 예, 제정신, 얘가 제정신으로 살아요. 아니죠. 얘가 지적장애 이제 3등급을 받았어요. 맞고, 그리고 얘가 이제 막 뭐가 집에 뭐 시커먼 게뭐 지나가는 게 보인다 하고, 네. 근데 뉴욕을 내려와서는 도심에 있었는데 막 누가 만지는 느낌이 기분 나쁘게 나 만지는 느낌이 든다고 그는 몇년 됐거든요. 근데 뉴욕을 내려와가지고 그게 더 심해졌어요. 남자가 만지는, 남자만 봤다 하면은 자기가 눈을 만지는 지나가는데 엉덩이를 만진다? 어딜 만지는 것 같다? 아마 아니겠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 따님보다도 내가 엄마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아저씨 계세요? 아니요. 엄마 자체가 어떻게 예. 보면 혼자 계셔야 되는 거고, 어머니 예. 을사생이잖아요, 그쵸? 예. 엄마 자체가 우리네 같은 기운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잖아. 그렇게 안 심하다던데요. 안심해도 보세요. 어중간한 게 문제예요. 아예 심해서 신을 섬기든가, 아니면 신조단지라도 모시든가, 아예 예. 그러면 되는데 어중간한 게 풍파가 많은 거죠. 보세요. 아, 엄마가 지금 56이신데, 이제까지 살아오시는 게, 매일매일이, 매년 매년이, 삼재 아니었던 적 있어요? 힘들죠. 엄마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엄마가 10달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에요. 그쵸? 그럼 그 자식이 어쨌든 건강하게도 못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신의 어중간한 이 풍파들, 그거 그대로 다 갖다 줬으니, 그의 삶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보세요. 지금 그게 제가 생명량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엄마의 그것도 많지만 엄마의 탓을 할 수는 없는 게 엄마의 예. 친정뿌리에서도 그게 맞는 거죠. 엄마의 친정뿌리가 굉장히 집안이 복잡합니다. 아, 친정 예. 쪽에 가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복잡하다는 거는 뭐 할아버지가 할머니 또한 명도 아니면 나 제가 지낸 할머니 그러니까 양자건 배다른 사람이건 좀 이게 많단 말이에요. 예. 정리가 안돼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면 왜 그럼 선대 조상님들은 그렇게 살았냐는 거죠. 그분들도 사주가 높고 신의 풍파가 많은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엄마가 내림을 받았어요. 내려온 내력이. 그럼 엄마는 당연히 하필이면 저냐고요. 저 자기네들 자손들도 많은데 우리 부인한 과요 통에 근데 왜 저한테 5남매 중에 제가 예 무당됐어요. 해필이면 왜 나일까요? 엄마의 타고난 사주예요. 엄마의 타고난 복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유튜브, 지금 이 사진으로 영상통화를 하는데도 예 엄마 집에 딸이 당연히 가위도 눌리고 뭐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엄마 집에도 와 있잖아요. 엄마도 느낄 텐데요. 가끔 머리 쭈뼛쭈뼛하고 시큰시큰한 거. 엄마도 굉장히 강해서, 그 엄마 뒤에 보이는 그 뒤에 그 까만 게 뭡니까? 옷장 사이에 보이는 거, 뒤에. 그거, 저 까만 거, 저기, 옷이에요. 옷이에요? 겨울 그 패딩 잠바 저기 비닐 그 랩, 비닐을 해놓은 거예요. 아니, 아까 거기에서 뭐가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따님이 당연히 느끼는 거예요. 봐요. 나는 무당이니까 열로 보세요. 엄마는 여덟이에요. 딸이 아홉이에요. 그게 아니라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무당이니까 신을 모셨으니까 열이라 하면은 엄마는 여덟이고 따님이 아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은 더 느끼고 보여지고 그러는 거예요. 엄만 좀 심각성을 엄마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아니요. 제가 아는데, 이게 이제, 그리고요. 경제적으로 그게 안 돼가지고, 아빠는 되는데, 용군 아빠는 이 이쪽으로는 아예 안 믿어요. 그리고 아빠도 문제가 많아요. 아니 아빠도 제가 볼 때는 빙의 상태인 것 같고, 아니 그 그래가지고 제가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 심각한 게 그게 이렇게 뭐냐면은 보니까 이렇게 연결도 되고, 이렇게 하고 봐요. 있지만, 좀 들어요. 예. 궁금해서 전화한 거잖아요. 예. 그럼 들어요. 네말 하지 마시고 예. 보세요.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엄마만 센 것이 아니라 팔자가 팔자 센 사람이 센 남자 만나는 겁니다. 그럼 그센두 남녀 사이에서 나온 아이는 더 쎄갖고 나오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센 사람들끼리 만나고 살면서 정성 들인 게 무예가 있어요. 무당집에 여기저기 두드려서 말만 듣고 못하면 한다고 가서 무당들 일구동성으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저와 똑같은 말. 네, 근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못하신다 그러는데 네. 그것도 핑계예요. 하나에 정말 급함을 갖다가 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보세요, 엄마도 지금 악삼재에다가 딸도 악삼재예요. 그런 두 사람이 같이 제가 한 집에 있어요. 네. 서로 죽어라 죽어라 하는 형국에 더더욱 죽는 형국이죠. 네. 딸 생일이 언제입니까? 7월 5일이요. 음력으로. 딸 살리려면은요, 엄마. 예. 네. 무서운 얘기지만 신을 섬겨주세요. 아이 그래야지 살아갈 거고 그래야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 겁니다. 신을 섬겨주라는 얘기는 이래 뭐죠? 무속인 그 가서 이렇게 뭐를 이제 절을 켜고 초를 켜고가 아니라 간단한 얘기로요. 비는 그 기도를 얘기하시는 그게,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엄마가 키워주고 엄마가 돌봐주는 시기를 넘어섰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예. 엄마의 손길이, 물론 엄마가 힘 있는 때까지는 아이를, 따님을 보필을 해야겠지만, 예. 그걸 넘어서 아이의 운세나 아이의 모든 기운이 이제는 신에게 맡기고 신이 살려주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예. 그게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그리고 딸이 몸은 좀 불편할지 몰라도 굉장히 못된 생각 많이 합니다. 못된 생각이라는 거는 이렇게 살아도 뭐 하는가, 인생이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거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뭐 어떤 생각을 할까요? 끝이라는 걸 생각하겠죠. 그게 굉장히 심하게 와 있다는 거죠. 얘는 사람이 지켜줄 수 있는 시간을 넘어섰다고 보여져요. 엄마가 정말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은 네. 신한테 맡기시고 신을 섬겨주세요. 초를 키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무당 안 되면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꼭 무당이라고 해서 모든 무당들이 구슬하고 점을 보고 그렇게 해야만 무당이 아닙니다. 개를 위해서 개한테 와 있는 신령님들 몸주신이라도 해줘야만 아이가 살아갑니다. 시간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심각해요. 아시겠어요? 엄마도 이날 이때까지 노력 안 하고 살았어요. 56년 살아오면서 기준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 만나서 아픔도 많이 갖고 싸움도 많이 겪고 응? 서로 다툼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다 또 이왕이면 건강한 아이가 나왔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왜 나만 이렇게 살을까요? 내 타고난 사주가 그렇고 내 복이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게 끊어지지 않고 딸한테까지 지금 연결이 돼서 딸은 뭐냐면은 엄마보다 더 밑에 다운이 돼 있고 더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사람이 지켜주는 시간은 지나섰어요. 아... 정말 심각하게 오늘 이렇게 용군하고 전화 용군TV하고 전화에 연결된 거를 고마워하세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네. 금쪽같은 자식 지키셔요. 지키시려면 엄마가 지킬 수 있는 시간 넘어섰습니다. 엄마는 아까 그랬죠. 인간 같지 않아서 인연을 끊고 남편분하고 산다고 그러지만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딸도 있는 거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갖다 믿건 안 믿건 하루 네. 빨리 근처에 저 같은 사람들 찾아가셔서 신을 섬겨주세요. 신이 지켜줘야 이제 삽니다. 엄마가 지켜줘서 사는 거는 시간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저기 둘째 딸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몇 살이에요 걔는? 예? 몇 살이에요 둘째는? 27이에요. 봐요. 지금 정말 심각한 게요. 네. 엎친 데 겹친 거거든요. 둘째 딸은 큰 따님 같지는 않은데 네. 얘한테도 10년의 운이 지금 쏟아진 격이거든요. 근데 네. 먹고 살기 경제적인 거 측면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정성 들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 얘도 운이 넘쳐갖고 되는 노릇이 없죠 아이가. 일이 간다, 뭐 공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지금은 세무회계 사무실에 다녀요. 그냥 사무실에 직원으로 다니는 거잖아요. 예. 비전은 그 크게 없죠. 비전도 없는 데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역승계예요. 27이면 어리잖아요. 죽지 못해 다니는 거죠. 그리고 지가 분할을 바로 했어요. 독립을 취업을 하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바로 지가 집을 나갔어요. 지금 부모한테 치여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얘가. 애가 가엽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거고요. 얘는 남자 만나는 걸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남자. 왜냐하면은 남자가 피난처고 피신처가 되는 게 그게 나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이 지금 운세노는 뭐라 그럴까요? 얘가 개띠인데 개띠잖아요. 지금 얘 운세로 27이면 되게 안 좋거든요. 안 좋은 운세는 절대로 좋은 인연이 안 들어와요. 안 좋은 인연만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인연이라도 지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면은 글로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가정이라는 게 부모나 집이 편함이 아니라 얘는 여기를 떠나고 싶고 피신처였거든요. 근데 누군가 자기를 안아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남자, 이성을 만난다면은 그 누가 됐든 간에 글로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아이의 운세상으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좋은 인연이 절대로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엎친데 겹친 격으로 어떻게 보면 독립해갖고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냥 가족들 운세가 다안 좋으시네요. 저도 많이 보러 다녔었고, 그런 이제 얘기도 저도 이제는 알만큼 다 알아요. 이제 애가 안 좋다는 것도 이제 어디서 물어봤어도 알지만, 느낌상으로도 그렇고 뭐 이래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이렇게 좀 나중에 큰 후회하지 마시고요, 엄마. 피하시면서. 최대한 할수 있는 거다 하세요. 그 마지막에는 신 섬김이라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 근데 큰애. 걔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걔가 지적장애가 있기 내 때문에. 말은요, 무당이 되라는 건요, 말씀드렸듯이 저처럼 부채방울을 들고 고수라고 심복을 띄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엄마 같이 지금 우리처럼 내가 상담을 해두지 점을 봐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걔는 알겠어요. 근데 옆에 신만 존중해 놓으면은 쉬고 하라는 그렇죠. 말씀이 아닌가요? 그거 맞아요. 거기서 이제는 지켜주게끔 하는 게 맞으신다는 거예요. 엄마가 지켜주는 거는 힘들어요, 이제. 그걸 제가 이제 30대인가 그때 어디 갔어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걸 물어보면 그걸 오시라 하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제가 못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 탓하지 말아요. 근데 시어머니도 제가 이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그게 아니죠. 엄마의 타고난 복인 거예요. 엄마의 복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보세요. 그 신주단지 모시라는 얘기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만약에 모셨다면은 나 지금 엄마 지금처럼 안 살걸요? 정말 감히 말씀드리는데. 대체적으로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고 나서 이제 그 후에 뭐죠 이렇게 그게 담당을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그러면서 그게 차라리 아무 신고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안 했거든요.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죽을 운이 된 사람은요, 그곳을 가면 죽는다고 백 사람이 말려도 그곳을 갑니다. 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마음이 꼭 없으면. 선택을 갖다 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 그걸 신주단지를 모시란 사람 말을 듣고도 또 한편으로는 모시고도 제대로 안 하면 더 나쁘다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러면은 평가를 한게 엄마가 안 모시는 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럼 지금 엄마 잘 살고 있어야죠. 그럼 엄마의 삶이 틀린 거잖아요. 그 선택이 틀렸잖아요, 30년 전에. 그쵸?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딸 이제 살리려면은 몸이 불편하니까 엄마가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겠지만, 여기서도 엄마의 또 선택이 들어오겠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엄마 전화 상담을 하면서 찍고는 있지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는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엄마만큼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
딸 살리시려면 간단해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엄마한테 선택을 드렸다면은 이제는 무조건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집 자체에도 많은 안 좋은 기운들이,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쫓아낼 겸 꼭 하셔야만 합니다. 답답하네요. 제가 급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이 네. 생일 딸 냉기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7월 초다세라며요. 네? 7월 초다세라며요. 딸의 네. 딸 생일이. 생일 넘기지 말고 모셔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빠가 전혀 거기 동의를 안 할 것 같아서 아빠 때문에라도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아빠하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하다고 빨리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예. 아이의 복이 그만큼인 거예요. 그러려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아빠하고 네. 살고 있고 아빠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나서서 못 해주고, 그게 아이의 복이란 말이에요. 예. 네. 아이가 왜냐하면 안 좋게 되려니까, 나쁘게 되려니까.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애 아빠가 저한테도 되게 나쁘게 해요. 남편분이 몇 살? 애 아빠는 몇 살이세요?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애 아빠는 몇 살이에요? 네? 애 아빠가 우리가 소위 네? 얘기하는 극과 극인 양반들이 서로를 만나는 거고. 네. 그게 애 아빠가 그런 쪽으로도 안 믿고 자기 자신은 그 자기는 또 이렇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도 너무 여자애한테 빠져가지고 그 이제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그 돈을 전부 그 여자한테 다 탕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애들은 돌볼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가 잘 먹고 자기 혼자 잘 쓰고 이렇게 이제 이혼하고 났으면 막 완전히 돈 잔치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두를 아니 말을 엄두를 못 내요. 그 양반 애들 아빠 입장에서는요 엄마를 예. 엄마를 제정신이 아니로 볼 겁니다. 예 그래요. 저 보고도 뭐 완전 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네. 인연이라는 게 맞는다는 거는요 네. 서로 궁합이라는 건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궁합입니다. 네. 근데 두 분은 애들 아빠하고 두 분은 서로 깎아먹어요. 있는 것도 서로 뺏어먹고 없애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분한테 다른 여성이 찾아오면 애 아빠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엄마 역시 또 그런 이성이 나오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남자 그 연하고 나서는 남자를 만나지도 않았고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무튼 지금 삼재를 갖다 겪으면서 엄마도 몸이 많이 안 좋지만 아이도 더더욱 안 좋고요. 아빠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아무튼 한 번쯤은 돈 핑계 대지 마시고 꼭 좀 아이 살리기. 재수 있게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구시라는 게 여러 가지 몫이 있는데 이제 죽고 네. 사는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제가 이제 하도 애가 이걸 뭐가 보인다 해서 그래서 부적을 작년부터 부적을 쓰고 아유 예, 거실에 붙여 지 자는 방에도 붙여주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집 안에서는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전에는 집 안에서도 그랬거든요. 아유. 자기 아빠가 옆에 있으면 뭐 아빠가 만지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래가지고 왜 심각하구나 싶어서 제가 이제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이제 이 부적만 쓰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2년째 쓰고 있는데 집 안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누가 이제 옆에만 남자만 스쳐가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지는 것 같다. 만 느낌 아니겠지 이렇게 하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네. 부적은 저도 내리고 부적은 저도 씁니다. 부적 갖고 될 일이 있고요.